네,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그 제가 크리스천 기업으로서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행위에 따른 건 아니잖아요. 뭐 저희도 예배를 뭐 매주 드리고 또뭐 이렇게 외견상으로 볼 때는 뭐 크리스천 기업인 것 같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 나아갈수록 이게 크리스천 기업인으로서 또 크리스천 기업으로서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지 않고 거기에는 스토리가 좀 필요하고 아까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약간 서사 스토리와 약간 다른 어떤 서사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담고 있는 히스토리 하나하나에 그 복음과 연관된 어떤 그런 스토리들이 묻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직원들을 대할 때 직원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 또는 직원들과 어떤 임금 협상을 하는 과정 또는 직원들을 채용하고 또 직원들을 퇴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직원들도 진급하거나 또는 인사관리 과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내부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또 AS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하나의 어떤 그 세계관, 복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해서 깊은 고뇌와 생각들, 그리고 또 이미 잘 하고 계신 어떤 멘토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크리스천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가거나 나중에 정말 이렇게 기업이 공개가 외부에 공개가 되어서 정말 어떤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 그러면 정말 그 내러티브적인 관점에서 탄탄한 어떤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리더인 경영자가 정말 복음의 관점에서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팀 필러 목사님은 인문학적인 배경도 굉장히 탄탄하신 것 같아요. 철학자들 보니까 다양한 플라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마르크스까지 이 어떤 철학적인 관점들을 굉장히 많이 제시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세계관에 대해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관점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또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자기의 세계관이 확고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불교적인 세계관, 유교적인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크리스찬 기업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크리스찬 기업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만약에 어떤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탄탄한 어떤 그런 이론적인 배경과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결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경쟁하거나 그들을 설득해서 복음으로 끌어들인다거나 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공부와 학습과 또는 어떤 그런 많은 고민과 사색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복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그 기업의 특징 그래가지고 첫 번째 확연히 구별되는 비전이 있다. 우리 정 대표님 또 비전이 확실히 있으시잖아요, 회사에. 두 번째는 독특한 방식으로 또 고객을 섬긴다. 고객을 섬길 때또 크리스천의 그 세계관으로서 독특하게 방식으로 창의적인 방식 고객을 섬기고 또세 번째는 적대적인 관계와 착취가 없다. 뭐 경쟁사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또그 직원들을 이렇게 회사 내에서도 그런 어떤 착취 관계나 이런 게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요.
또네 번째는 탁월한 제품과 품질이 있어야 되겠고, 다섯 번째는 또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 윤리적인 환경, 윤리적인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유는 수많은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그냥 기업의 목적하면 이윤만 생각하는데, 이윤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일 뿐이다. 그렇게 복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특징을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게 있더라고요.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면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봤고요. 기타 또이 책을 읽으시면서 느꼈던 점들이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윤의 목적에 대해서 기타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